오늘은 돼지띠 별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돼지띠 자체가 사실 띠 자체가 좋아요. 올해 대박띠이기도 합니다. 자, 돼지띠 물병자리 1월 20일부터 2월 18일에 물병자리를 말씀드릴게요. 용감하고 전진적이지만 도가 지나치다 보면 열광적으로 거꾸로 있잖아요. 분노와 감정을 조절을 못한대요. 폭발한대요. 의지가 강하고 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띠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말과 행동은 몇 번 생각하고 말하는 거,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거. 돼지띠 물고기 자리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가 물고기 자리인데요. 감수성이 되게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도 할 수 있고 막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꾸로 보수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자기 세계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또 어떤 한편으로 자기 자아에 빠져 자기 세계에 빠지기 때문에 진취적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볼 때 돼지띠 양자리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가 돼지띠 양자리인데요. 편안하고 그윽한 자연의 기상과 순박한 진취정신을 가지고 있대요.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남의 일이라면 열성적으로 성의껏 돕는다고 해서 자애로움 화신이라고 합니다. 돼지띠 양자리 선천적으로 착하다 보니까 최대의 결점은 남을 배려하면 선천적으로 있잖아요. 틀린 거예요. 본인 자체가 항상.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을 거고 하고 싶은 얘기도 다 못하다 보면 정말 답답함도 있을 겁니다. 마음적으로는 좀 푸세요. 그리고 돼지띠 황소자리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가 황소자리인데요. 아름다운 인물이랍니다.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자기의 멋을 낼 수 있는 분들, 유행을 따를 수도 있고요. 멋도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황소자리는 뭐 제가 볼 때는 연예인들도 있을 것 같고요. 피팅하는 모델들, 돼지띠 쌍둥이 자리.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가 쌍둥이 자리인데요. 자기가 추구하는 다재다능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예술이면 예술, 그림이면 그림, 학구면 학구파적인. 그러니까 이분들은 되게 부지런한 분들, 맨주먹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성격.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남자들로 따지면 쌍둥이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돼지띠 개자리,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가 개자리입니다. 고집이 세요, 이분들은. 고집이 세다 보니까 이거 내 맘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꼬라지 나죠? 그러다 보면 제가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타고난 자체가 이중 성격을 좀 갖고 있어요. 이분들의 단점은 좀 인상이 차가워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서 저러고 있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걸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은 따뜻하지만 자기를 표출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표정이 굳어 있으면 남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돼지띠 사자자리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가 사자자리인데요. 남들을 웃게 할 수 있는 매력이 있대요. 그만큼 유머도 있고 또 그만큼 안정적이겠죠. 내가 안정적이고 편안할 때 남들한테도 전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의 특징은 음식이나 성, 휴식, 사업, 애정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좋아해요. 다재다능해요. 모든 거에. 그리고 천성적으로 익살스럽고 남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성격을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후덕하기도 하고 남들을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낭비벽은 있습니다. 이분들은 낭비벽 조심하세요. 돼지띠 처녀자리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뭐라 할까? 너무 착하다 보니까 너 바보 아니야?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반면에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건 열심히 성취할 수 있는 분. 근데 이런 분들은 미용 기술도 가질 수 있게 손재주가 있다 보니까 내가 뭘 만들거나 아니면 그 게임. 네, 프로게이머. 예예. 그러니까 이 처녀자리 자체가 이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만 노력하면 제가 볼 땐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분들이다 그래요.
돼지띠의 천칭자리.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가 천칭자리인데요. 사랑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남자?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을 충성하고 심지어 상대방의 잘못을 저지르면 충성심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분. 그러니까 결론은 그 사랑을 아는 분들은 맞는데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은 분이기도 해요. 이 천칭자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가 졌다 싶으면요 끝까지 돌진합니다. 그래서 내가 졌다 싶을 때 그때 손을 놓지 끝까지 돌진하는 성격.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솔직 담백하다 보니까 남들이 거짓말하는 걸 절대 용서를 안 합니다. 내가 거짓말 안 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거짓말 안 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 불의를 보면 못 참습니다. 그래서 손해볼 때도 많을 겁니다. 돼지띠 정갈자리.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가 정갈자리인데요. 이분들도 용모가 특출하답니다. 말재주도 있고요.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요. 남들이 볼 때 나를 봐주기를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연예인이나 체력에 관심이 있다 보면 축구, 요즘 손흥민 잘하시는 거 알죠? 그런 식으로 그 정갈자리 자체가 좀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를 가진 분들 같아요. 돼지띠 정갈자리가. 그다음에 돼지띠 사수자리.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가 사수자리인데요. 관찰적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집요하게 파고들기도 하고요. 뭐 진취적이게 뭔가가 하려고 노력하고 예술적으로는 끼가 다분한 분들이 많대요. 연예인들이 많게 보이고요. 정치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엄격한 성격. 준법정신 엄격한 성격이면 뭐 법조인도 될 수가 있고요. 다음 돼지띠 염소자리. 12월 22일부터 1월 19일까지 염소자리인데요. 돼지띠 성격 중에 제일 영감이 많고 제일 편안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표출하면서도 남들을 배려할 수 있는 성격.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실수가 없겠죠. 엄격한 성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집도 세고요. 염소 자리는. 그래서 이 돼지띠 성향을 별자리 성향을 봤는데요. 달려달려 열심히 왔습니다. 별자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2020년도 경자년에는 지금 많이 경제가 시끄럽고 어렵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시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성과를 거둘 겁니다. 우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